오늘은 예, 꽃게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냉동 꽃게 마트에서 예, 9,900원에 판매하길래 냉큼 집어 왔습니다. 일단은 예, 흐르는 물에 예, 이런 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렇게 다리와 다리 사이나 이 주둥이 같은 데도 깨끗하게 잘 예, 손질해 주시고요. 예, 여기 배딱지 안에도 잘 닦아주면 되겠습니다. 꽃게를 고르실 때는 좀 묵직하고 단단한 꽃게를 고르시면 좋고요. 잘라주세요. 어차피 이 부분은 살이 별로 없고 예, 날카로워서 드시기 좀 불편하니까 끝에 부분을 딱지를 그냥 띄워주시고요. 예, 이건 알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. 머리 주머니 띄워주시고 꽃게도 한쪽은 좀 잘라주시면 끝을 드시기 수월할 거예요. 그리고 하나, 된장 한 스푼, 고추장 한 스푼랑 굵은 고춧가루, 좀 덜 매운 거 반하고 좀 매운 고춧가루가 있어서 다 한 스푼씩 넣어주시면 되고요. 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대파 간 것도 한 스푼, 간장도 한 두 스푼에서 세 스푼 정도 넣습니다. 청주는 세 스푼 정도. 생강이 있으면 생강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예, 제가 생강은 그냥 뭐 반달썰기 해주시고 예, 파도 좀 썰어주겠습니다. 썰어주겠습니다. 예, 뭐 미나리나 숯갓을 넣어주셔도 좋은데 저희가 이제 미나리나 숯갓이 없어서 없는 관계로 일단 집에 있는 야채 예, 그리고 버섯이 좀 있어서 버섯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풀어주신 다음에 이 양념장을 한번 확 끓여주시면 좋아요. 한 3-4분간에 끓여주시면 양념장에 있는 이 장의 잡내가 날아가고 양념장이 끓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물을 먼저 넣어주시겠습니다. 물을 넣으시면 단맛과 시원한 맛이 같이 나올 수 있고요. 보통 육수를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넣으시는데 꽃게 자체에서도 육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다시마 내지는 멸치 육수를 내지 않고요. 무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네, 바지락을 좀 넣어주겠습니다. 요새 좀 좀처럼 보기 힘든데요, 미더덕입니다. 우리가 보통 해물탕, 해물찜에서 먹는 것은 그 미더덕이 아니고 무슨 동이라고 하던데요. 예, 오븐 동이? 뭐 호박을 넣어주시고요. 파, 예, 이것도 좀 넣. 뭐 청고추, 홍고추도 넣어주시긴 하는데 네, 생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, 냉장고에 생강 있어서 생강 간 거를 뭐 담는 재주가 없어서 네, 진짜 미더덕이고요. 계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이 꽉 차있네요. 예, 너무 맛있네요. 예, 꽃게탕 완성했습니다.